I'm just singing cause it's over. 얼굴만 예쁜 김태희 해외 진출이 불안하다. 김태희 씨는 한국을 대표하는 미인입니다. 정말 인형처럼 생겼죠. 어느 나라에서건 한국인이라고 이름표라도 달아서 자랑하고 싶을 정도로 예쁘게 생겼습니다. 그런 김태희 씨가 이젠 해외 진출을 모색하고 있다는 기사가 떴네요. 국내 시장은 너무 좁다고 느끼셨던 건가요? 물론 김태희 씨의 외모는 뭐라 흠잡을 데가 없지만 김태희 씨가 해외 진출을 모색할 경우 이 일을 과연 응원해야 하는가 한 번쯤 생각하게 됩니다. 아직까지 김태희라는 브랜드가 한국을 벗어난 아니 한국에서 조차 먹히는지 의심스럽기 때문이지요. 김태희 씨는 아름다운 외모에 서울대라는 걸출한 학벌로 승부수를 띄운 배우입니다. 김태희 씨의 영화나 드라마보다는 김태희 씨의 CF가 훨씬 기억에 남는 것도 김태희 씨가 연기력보다는 이미지를 극대화해 성공한 케이스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죠. 서울대와 외모. 이둘 중 어느 하나만 없었어도 김태희라는 지금의 브랜드는 없었을 것입니다. 김태희 씨는 물론 엄청나게 아름답습니다. 많은 분들이 한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배우 하면 김태희를 떠올립니다. 하지만 김태희의 아름다움은 서울대와 합쳐졌을 때 그 진가를 발휘합니다. 실질적으로 김태희 씨는 외모로만 승부를 본 케이스가 아닙니다. 서울대 출신이 저런 출중한 외모를 가진 예가 그 전까지는 없었기 때문에 주목을 받고 성공가도를 다룰 수 있었습니다. 지금의 김태희 씨는 외모하면 떠올릴 수 있는 스타지만 지적인 능력이 없었다면 그 외모도 점수가 아까기는 형국입니다. 정말 외모로만 주목받고 그것을 성공시킨 스타는 90년대의 김희선 정도를 꼽을 수 있습니다. 김태희는 외모와 학벌 이외의 여주인공이라는 이미지를 가지지 못했습니다. 드라마에 김태희가 나온다고 해서 시선이 고정될지는 미지수라는 거죠. 물론 예쁘니 잠깐 동안은 지켜볼 수 있겠지만 김태희 씨는 배우로서의 매력이 거의 없다고 봐도 되기 때문에 그 화려한 외모가 금세 질릴 수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예쁜 얼굴 이상의 연기력이나 표정, 그것도 아니라면 톡톡 트이는 매력 혹은 압도하는 카리스마도 없습니다. 예쁜 얼굴만을 쳐다보고 한 시간이 넘는 긴 시간을 김태희 씨와 함께하기란 부담스러운 것도 사실입니다. 아이리스가 성공적인 성과를 얻었다고 김태희 씨의 연기력도 엄청나게 상승한 것은 아닙니다. 김태희 씨의 연기력은 사실상 그 이전에 비교해서 아이리스 때가 더 성장했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김소현 씨의 재발견이었죠. 물론 지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자신이 가진 것을
활용한 역할을 맡은 것은 똑똑한 선택이었습니다. 하지만 다른 요소를 다 배제하고 김태희만을 놓고 보았을 때는 오히려 김태희 씨의 연기자로서의 매력을 의심케 하는 부분이 많이 발견되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김태희 씨의 연기는 너무 계산적이라는 겁니다. 노력한 흔적은 분명히 보이지만 그 이상의 감정 표현에서 한계가 보입니다. 그런 어색함을 시청자들은 금세 알아차립니다. 발음의 문제도 아니고 외모의 문제도 아니지만 감정이 없는 연기는 시청자들을 만족시킬 수 없습니다. 아이리스는 김태희 씨보다는 이병헌 씨의 성공작으로 봐야 무방합니다. 김태희 씨의 평가가 아이리스 이전과 이후로 나뉜다는 것은 동감하기 힘들거든요. 마이너스 솔직히 말해서 아이리스의 전체적인 구성이 그리 뛰어나다고 느끼지는 못해 명작이라고까지 말할 수도 없겠지만요. 김태희 씨가 김태희만의 힘으로 승부를 본다면 그 결과는 상당히 예의적입니다. 이번 영화 그랑프리에서 그 결과가 확연히 나타났죠. 독한 소리 같지만 김태희 씨는 CF 속 30초 동안 보기에는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이미지와 외모를 가지고 있지만 오랜 시간을 함께 할 만큼의 연기자로서의 매력은 솔직히 없습니다. 예쁘다는 것 이외의 서울대라는 것 이외의 그 무언가. 그 이상을 뛰어넘을 수 있는 김태희만의 매력. 지에프스타가 아니라 연기자로서 감정을 표출하고 다른 사람의 심금을 울릴 수 있는 재능. 또는 연기자로서 자연스럽게 배역에 녹아들 수 있는 재능은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이 매력의 부재는 배우로 발돋움하는 데 있어서 치명적인 약점입니다. 김태희 씨는 얼굴은 예쁘고 머리는 좋을지 몰라도 자신만의 연기 스타일이 없습니다. 김태희 하면 무슨 연기가 떠오르시나요? 차라리 얼굴이 좀 덜 예쁘더라도 다양한 감정을 표출하는 배우에게 시청자들은 더 눈길이 갑니다. 발연기는 극복하셨지만 아직 부족합니다. 김태희의 연기를 보기 위해 혹은 김태희의 매력을 보기 위해 김태희에게 시선을 고정하는 사람은 드물기 때문이죠. 아직도 김태희를 보는 사람들의 시선은 얼굴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데뷔한 지 8-9년이 되도록 아직도 얼굴만 예쁜 김태희는 결코 긍정적이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도 한국에서는 그 얼굴과 서울대라는 이미지 덕에 성공가도를 달렸지만 외국에서 서울대는 그냥 대학의 하나일 뿐입니다. 한국의 최고 대학이라고 해봤자 하버드만큼의 파급력은 없습니다. 100번 양보해서 머리 좋다는 수식어는 붙일 수 있을지 몰라도 그 이후를 생각해야 합니다. 그 이상을 보여줄 수 없는 배우는 외면 받을 수밖에 없으니까요. 배두나 씨가 일본에 진출해서 상까지 받는 것은 얼굴 때문이 아니라
연기력 때문이었습니다. 김태희 씨가 한국에선 훨씬 더 예쁘다 인정받는 미모이지만 그 미모의 매력이 없어지면 흥행이나 연기력의 다른 성과를 요구할 것입니다. 설마 해외에서도 CF만 찍진 않으시겠죠? 더군다나 해외 진출은 아무래도 원어민 같을 수는 없는 김태희 씨는 언어 능력을 극복할 만한 연기력이 필요합니다. 전도연이 한국말로 칸의 여왕이 된 것처럼 말이죠. 어떤 언어로 연기해도 다른 사람들에게 감정을 전달할 수 있는 능력이 없이 스타성과 외모만으로 해외 시장에 진출하는 것은 조금 불안한 일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